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도는 연휴 기간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 명절 4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진환 경북도 자치행정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네, 경북도가 밝힌 설 명절 4대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 설 명절 종합대책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 방역과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마련했습니다. 중점 추진 기간은 1월 25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까지 3주간이며 방역 의료 분야, 민생 경제 살리기, 안전교통, 생활 안정 을 4대 중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4대 종합 대책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 연휴 특별 방역 의료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예, 경상북도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 방역 주간으로 지정하고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7만 563개소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도내 봉헌 시설 75개소에 대해서는 온라인 성묘 이용 홍보와 1일 충무객 총량제 운영을 통해서 성묘객의 분산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 등은 114개소와 요양시설 410개소에 대해서는 연휴기간 대면 면회 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역, 터미널, 버스, 택시 등 교통시설과 대규모 마트, 전통시장 등에도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감염병 비상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과 선별진료소 46개소와 전담병원 6개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비상사항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36개소와 병원 약국 등 440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인터넷, 전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파악과 의료인력 확보 등 정부 예방접종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민생 살리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천여 개의 도내 기업이 참여하는 경북세일 페스타 온라인 기획전과 사회적 경제 설특판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2월 10일까지 1,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물품 대금도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서민 물가를 관리하고 농축수산물의 적절한 출하 조절과 가격 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안전교통 대책도 궁금합니다. 예, 경북도에서는 도민들이 설 연휴 기간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이나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1,047개소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과 하재 예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884개소의 도로에 대해 사전 정비를 실시하고 우회도로 9개소를 지정하여 연휴 기간 원활한 기승객 수송을 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중에는 24시간 재난 상황 대책반 운영과
전 소방관서에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해서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비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살피는 생활안정대책도 마련돼 있다고요? 네네네. 경북도에서는 2월 말까지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위기가구 집중 발굴을 실시해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명절을 맞아 노인, 장애인 등이 입소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593개소와 11,750명에 대한 비대면 위문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결식 우려 아동 6,182명에 대해서도 시군 및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세세히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 명절 4대 종합대책에 대해서 정진환 경북도 자치행정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